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발을 내밀어서 뛰는 내어뛰기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. 뇌에서 자극을 덜 받는 발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은 팔의 모양이 변화하는 기술들보다 더 집중해야 합니다. 쉬워 보이지만 처음 시도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발 모양을 먼저 익힌 후에 손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앞내어 뛰기는 발을 앞으로 내밀며 뒤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.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줍니다. 그렇지 않으면 줄에 걸리기 쉽습니다. 옆내어 뛰기는 발을 옆으로 내밀며 앞꿈치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. 역시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을 내밀어 주도록 합니다. 앞뒤 내어 뛰기는 발을 뒤로 한번, 앞으로 한번 번갈아가면서 지면을 닿도록 해줍니다. 이때 발을 뒤로 할 때는 앞꿈치로, 앞으로 할 땐 뒤꿈치로 찍어줍니다. 좌우 내어뛰기는 발을 좌우로 번갈아가며 지면을 닿아주는데 바깥쪽으로 내밀 땐 앞꿈치를, 안쪽을 찍을 땐 뒤꿈치를 지면에 닿도록 해줍니다. 오늘 배운 내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.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